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 가덕신공항을 오는 2029년 말까지 개항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5년여 만에 신공항 하늘길을 연다는 건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새로 만들어진 전담조직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출범해 신공항 조기 개항이라는 도전에 나섭니다. 노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이 공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공단 정원은 3본부 체계에 모두 106명, 경력 직원 49명을 이미 채용했고 올해 하반기에 신규 직원을 더 뽑습니다. 완전한 조직을 갖출 때까지 당분간 국토교통부가 지원하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공단은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사업자 선정과 국제여객터미널 국제공모 등을 담당합니다. 오로지 신공항의 성공적 개항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 우공이산의 인연과 신념으로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가덕신공항의 부지조성 공사 금액은 10조 5,300억 원.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년, 2,191로 정해졌습니다. 이 공정대로라면 정부가 약속한 2030년 이전에 신공항 개항이 불가능합니다. 빡빡한 공사기간 탓에 올해 말 사업자가 선정되면 바로 본공사 전 착공, 즉 우선 시공에 들어갑니다. 또 활주로를 빨리 만들어 2029년 12월에 조기 개항하되 개항 후 남은 매립과 포장, 마감, 주차장 공사 등을 1년 더 진행한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회, 지자체, 관계기관, 주민 여러분들의 도움과 지지가 더해진다면 2029년 신공항 개항이라는 목표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신공항 설계와 시공이 속도를 내는 것과 달리 이주 보상은 진척이 더딘 상황. 주민대책위원회는 공단 출범식 행사장 밖에서 집회를 열고 신공항 착공 전 이주 보상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노준철입니다.